오늘은 매치 날입니다. 몽골 실총 매치 교육 5일차. 오늘은 IDPA 대회요. IDPA 대회고 룰도 IDPA 룰이고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고산병이 딱 와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안전하게 매치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기 다시 대여 어제 반납했던 총기 받았고 총기 컨디션 하고 선수 등록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매치 정보랑 스테이지 체크, 단 체크 다 해서 진행을 할게요. 또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인천이 베이스닉 미드기 대북들의 아이유고 엠젤트대 사항 어렵서러 해가지고 시야 선수 등록 and beat tough. But I hope you will enjoy them. 장거리 사격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스톨 위주로 베이스로 짧은 거리 사격 다 하고 되게 재밌는 스테이지 구성이 났다. 여기서 재밌다 하면 어렵다. For example, this stage you shoot only head. Only one bullet. 한 발로. But heads are like this, like a chess. You know. 겹쳐져 있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다. So this will make you confused very much. 어려울 수 있다. 옛날에 여기 RPG 같은 거 소개해 줬거든요. 아. RPG. 이제는 안 된다. 대박. Tak Prai. Tak Prai가 stage name이랍니다. This is stage name. My name is Solbat. Yeah. 교관님 이름. Next score. SSO. Arujo. Okay. We are together in this stage. 옆에 계신 분은 SO 분이시고요. 네. Okay. This stage. This stage is seven paper target. One steel target. Three. 세 개입니다. Single. Okay. 살짝 당기면 한 움직이고 푹 당기면서 뒤에 것까지 움직입니다. 스윙거 움직이는 거 잘 보고 내리세요. 얘는 숨습니다. 네. This is swing is tactical. Yes. First of this. 첫 번째 스테이지 부터가 아마 IDPA 룰 자체가 엄청 우선순위도 지켜야 되고 또 그 정확도가 중요해요. 빠르기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네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고 나면 이제 몸이 좀 풀릴 것 같아요. You understand this stage? Yes. Good? Yeah. Okay. Make ready position 2. Yeah. За, зурагчин эндээс урагшаа гарахгүй шүү. Are you ready? Yes. Stand by. Check the weapon.
clear. Okay. Okay. 근데 아 스윙 타켓 장난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고 저 뒤에 왼쪽 거 있잖아. 저게 빨리 멈춰. 안 보여 하나가. 멈춰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걸 빨리 제압해야 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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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도 되는데 아, 한 발 더 쏠라고 했구나. 예스 스탠바이. 빨리 다 보도 숨을 쉬어. 아, 두 번째 발이 계속. 손익. 예. 또. 자, 우리 코리아 멤버들 스테이지 두 개 하고 다들 멘탈이 가출해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저도 지금 고산병으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타겟도 막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지금 세 번째 스테이지는 리밋 스테이지고 타겟당 한 발씩만 딱 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게 정확하게 쏴야 되는 매치입니다. IDPA 매치가 확실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어지 쓰리건보다는 오픈해서 못 쏘니까 몸을 하고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굿샷. 아픈 거 거짓말이네. 그럼 뭐 어떻게 했노? Are you ready? Yep. Stand by. Yep. 플랫. 아, 접수심 샤벅. 아, 아따. 자, 보겠습니다. 자, 혹자 곱지 유스 널 타워. 토탈 타임. 아니 뭐 소름 뭔데 도대체. 쏘지 마라고. 도저. 올 타겟 스틸. 블랙 원 이즈. 노 슛. 오케이. 화이트. 자. 자, 전부 다 스틸 타겟이고 흰 것만 써 검은 건 안 씁니다. 네. 예스. 유 슛 이즈 타. 투 핸드 언더. 필. 앉아서 오픈 더 도어. 시트. Show clear. Pull hammer down. Yeah. In holster. You can take your magazine. Yeah. 성진이 형 힘. 아 성진이 형 전. 총구 방향 조심해야 되는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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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이게 스킵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신경 쓰지 말고. 트레이스 이 땡기다. 살짝 땡기라. 어 끝났네. 아니 노슛을 맞췄잖아. 일단 2등. 일단 2등. 다시 가야 되나?
맞출 수 있는 거야 저거. 고난도가 돼 버렸네.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오늘 IDPA 스테이지 지금 4개 다 끝냈어요. 오늘 어저께보다는 사람 수는 약간 작긴 한데 어저께 뵀던 분들을 대부분 다 여기 현지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가족 단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한 그룹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IDPA 매치 자체가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DPA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타켓 우선순위도 있고 언패를 하고 쏴야 되고 탄창 개수라든지 탄이 있는 상태에서 탄을 리로딩 할 수, 아, 탄이 있는 상태에서 탄을 창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스테이지별로 리밋이 정해져 있고 타켓당 한 발 이상 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리로딩 할 때도 언패를 하고 리로딩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차에 타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뭐 박스를 땡기고 그 안에서 총을 꺼내고 쏘고 이게 생각보다 요령도 많이 필요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체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몽골 보자 5일이죠 교육받고 매치 2개 참가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어저께 오늘 매치 5일에 그 리세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할 거예요. 참석을 해서 저녁도 먹고 또 몽골 슈터 분들하고 뭐 말은 안 통하지만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아침에 6시 7시부터 와가지고 여기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후 3시에 이제 끝나네요. 어제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스테이지가 작고 또 IDPA는 규모가 스테이지 규모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뭉쳐 있다고 해야 되나 롱레인지 슈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년에 또 5.11 몽골 매치가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면 온다면은 IDPA 매치도 좋지만 오늘 저기 어저께 그 한안 사격장에서 그 F 클래스라고 해서 스나이퍼 그러니까 롱레인지 엄청 큰 뭐 300, 500, 1km 사격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만하잖아요. 그런 경기를 저희가 삶에서 언제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오늘 멤버 참가했던 네 분, 다섯 분 다 뭐 안전하게 살찌기 네 명은 처음이잖아요. 맨날 에어소프트 것만 가지고 총 쏘다가 몽골에 와서 실총 교육을 받고 실제 실총 매치를 참가하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루트도 잘 안 정해져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제 얼굴이 많이 익었나요? 지금 몽골 날씨가 하루에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영하 1, 2도 되다가 지금은 너무 더워서 또 옷을 벗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몽골에 오게 된다 그러면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리셉션 영상에 이 영상에 담겨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셉션 장에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거기서도 좀 찍고 요번 몽골 아재TV가 몽골의 실총 교육 그리고 실총 매치 도전한 걸 마무리하는 인사를 여기서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참가했던 저희 멤버분들 인터뷰랑 요 교육을 받게끔 도움을 주신 궁기시 코리아 저희는 궁기시 코리아의 IDPA 멤버 코스 이수를 했고 지금 이 해외 실총 멤버 코스를
저희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실총 매치에 참가하는 루트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실총을 가지고 해외에 나와서 매치를 참가하고 이렇게 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군기시 코리아 군기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은 저와 동일한 코스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래 교육에 할당된 탄이 1000발, 매치에 500발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매치에 500발보다 좀 더 썼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가능하면은 제가 사용한 탄 박스가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요거 저희 나라 풍산 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탄이 다 들어있네요. 이거는 새 탄인데 지금 탄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사용한 탄 천 한 박스 큰 게 있거든요. 그게 천발이에요. 천발은 제가 일단 숙소에 빈 껍데기니까 챙겨놨는데 가져갈 수 있을지 캐리어에 담겨가면 챙겨가고 그거 잔잔한 것들 좀 준비를 해서 뭐 이 탄 박스가 필요하시면은 구독자분들 무료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리세션 장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가?